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예, 풀영상 또 이제 오슈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 오슈랑 미스테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눌렀고요. 오케이. 그 동탄 헬스장 그게 그거부터 보자. 뭔지 지금 엄청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궁금하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줘봐. 밑에 있는 거야? 오케이, 봅시다. 자, 성범죄자로 몰리는 디신.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디신. 갤러리 이름이 판타지 갤러리야. 아, 씨발, 아파트 헬스장 휴관이네. 존나 화나노. 이 글이 시점이라는 거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볼게요. 아니, 님들, 경찰이 찾아왔는데 뭐임? 남고라는 사람이 게르다가 글을 썼어요. 네, 글을 썼는데, 헬스장 가려고 집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이름을 부르면서, 윤태훈 씨 되시죠? 어제 아파트 헬스장 가셨어요? 물어보더라. 씨발,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 옆 봤다고 신고했는데 CCTV 인상착의 보니까 내가 특정됐다고 함. 이게 무슨 일이냐? 엥? 이거 모바일 버전으로 보자. M점 찍으면 되냐? 계속 볼게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경찰이 찾아왔다 이거야. 헬스하려고 헬스장에 아파트 주민 헬스장 그런 데인가 봐. 우리 아파트도 있어. 아니, 난 그냥 오줌만 쌌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경찰 아재들이 그냥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한다.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라고 한다. 뭐 물어보고 싶어도 그냥 쌩까고. 어제 화장실에서 오줌 쌀 때 인기척이 있었는데 뭐 일이 이렇게 되냐. 일단 CCTV부터 보러 옴. 아니, 인터넷에서만 있는 일을 실제로 겪으니까 어지럽다.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면서 일단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손이 떨리네. 경찰 이름하고 어디 소속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 이렇게만 하면 되지. CCTV 확보는 바로 못 보여줘서 나중에 전화주면 그때 오라고 하네. 로톡 상담하고. 뇌정지가 오네. 상황 정리해볼게. 이 사람은 헬스장을 갔어. 집 밖으로, 헬스장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뭐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 찾았네.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경찰인데요, 혹시 어제 헬스장 가셨어요? 예, 갔어요. 신고가 접수됐다고. 무슨 신고요? 공무원증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사기인가 했는데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진짜 경찰이니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얘기 좀 하시죠. 놀이터 벤치로 나가서 앉으니까 어제 17시경에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칸막이 문을 두드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인상착의를 살펴보니 나로 특정이 됐다. 당연히 난 안 했고 모르는 일에 당황스러워서 나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이 무시하고 일단 들어오래. 그러면서 신분증을 촬영하고 전화번호를 가져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면서. 시간 조율은 자기네가 할 테니 나중에 연락한다고. 그때 우리 엄마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바로 손짓해서 헬프콜을 쳤는데 경찰이 부모님이냐. 예, 맞다고. 엄마한테 상황 설명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다 말씀드려도 돼? 이럼. 이거는 경찰이 다 말씀드려도 돼? 아니, 뭐야?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추궁한 것 같은. 일단 여기서 기분이 나쁜데?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바로 도망가.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지. 에? 일단 이거 관리사무소 가서 CCTV를 좀 봐야 될 것 같았음. 그래서 갔는데 경찰이 이미 와서 CCTV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좀 성질내는 투로 지금 같이 보는 거 안 되고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경찰이 나가고 나도 CCTV 열람 신청서 쓰는데 거기 직원이 이거 바로 못 보여주고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함. 나와서 로톡으로 전화상담 예약해서, 로톡은 이제 그 변호사 상담, 무료 상담. 일단 USB를 챙겼다. 복사본이라서 달라, 복사본이라고 또 달라고 할 생각이다. 경찰이 준 번호로 이름이랑 근무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네. 원래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잘못됐는데 경찰이? 이 사람 말대로라면? 난 112에 전화했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신고지 접수가 된 게 맞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만난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 반말하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까 성함이랑 근무지를 못 들어서 혹시 알려주시겠... 문자로 보내줄게. 왜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 친구 많이 어린가 봐. 관할부서 당연히 전화했는데 얘네가 비협조적이네. 사건 접수된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도 않는다. 경찰서 후기. 그 사람 경찰 맞고요. 사건 번호 접수됨.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래.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 인생이 좆된 것 같아서 헛웃음도 안 나온다. 갑자기 날벼락. 엄마는 이거 증거도 없는데 설마 처벌 되겠냐고 하고 마음 놓으라고 왔는데 판결 보니까 호들갑도 아니라 진짜 좆된 것 같다. 변호사 선임에도 무고죄 적용 안 되는 게 마음 꺾이네. 나를 지목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신고한 거면 무고죄도 안 되잖아. 녹음을 했구나.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아니 녹음이 있어. 아 그럼 바로 녹음 들어봐야지. 그래. 어제 스트레스 했었죠? 여자 화장실. 화장실 1층에 여자 만난 게 있었어요. 없는데요? 일단 치고 들어왔는데 손님, 그러니까 했었지 않지? 했어요. 네. 그때는 계속 CT 확인하니까 본인이 확인됐어. 본인이 확인됐어요. CT 영상에서. 변명이라니? 근데 이 사람들, 근데 또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경찰이 태도가 확실시 뭔가 특정, 용의자가 특정이 됐으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CCTV를 우리가 모르니까. 신분 좀 보여주고 이제 이름을 알게 됐어? 네, 인상상에 찍힌 게 제가 확실한 거야. 그러니까 헬스했잖아. 헬스장 태워주신다. 헬스장을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태워다 주셨나 보네. 아파트 헬스장이랑 다른 헬스장 두 개 다닌다고. 멀리 가기 귀찮을 때는 아파트 헬스장을 가는 편이고. 신고당했대 내가. 네?
어제 했었는데. 아니, 화장실에서 내가 여자를 엿봤다고? 아, 무슨 말씀 드릴래? 네, 아, 근데 저는 진짜 좀 전혀 그 완전 실제가 아니어가지고. 무슨 상황에서 본인 생각했어요? 의심되는 상황은 맞잖아. 에? 거기 건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뒤에 제가 설명드릴 일단 보세요. 그게 여자가 뭐 마주친 적도 없고, 화장실에서 저는 용병도 어제 화장실 간 거 확실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그냥 용병 보고 그냥 다시 저는 바로 회사로 갔는데 운동하러. 근데 갑자기 막 엿봤다고 그 친구가 들어오니까 저는 솔직히 들어가서 말이 되나 싶어요. 아,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적도 없고요. 저는 왜 CCTV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그 친구 들어와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친구가 확인이 돼서 마침 확인실에 지나는 길에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제 혹시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런 게. 그럼 내가 연락처 줄 테니까 연락처는 남겨줘. 그 방금 말씀드렸잖아. 예, 다른 데서 해놨는데 들어가. 예, 찍어줄게. 이게 우리 연락처거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고 일정 같은 건 따로 그 연락 줄게. 그냥 바로 이렇게 근데 가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하는 거야. 다시 너 조사 받을 거야. 다시 너 조사 받을 거야. 와, 내가 연락 줄 테니까 그때 시간 대로 맞추면 돼. 네. 아니, 진짜 말 잘 표현했는데.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어제 그냥 나는 운동하고 왔는데 갑자기 아저씨 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근데 이상차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이상차기를 어떻게 알고? 아니, 그니까 아파트에서 여자가 있었어? 아니, 나 못 봤지. 아니, 누가 신고했다니까. 아니, 몰라. 그것도 그냥 갑자기 신고했다면서 지금 저렇게 와가지고 전화번호 그냥 갖고 신분증 사진 찍은 다음에 봤으니까. 와, 이거 뭔가, 와, 진짜 암 걸린다. 와, 개 답답한데? 형사 사법 포탈에 본인 인증하고 사건 조회를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서 사건 접수된 게 맞는지 직접 서해 확인하러 갔대. 말을 왜 이따위로 해? 아, 족같다 경찰들. 아, 나 진짜 욕하기 싫었는데 말 족같이 하네. 존나 불쾌하지 않아? 아, 개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네. 여기 무슨 서야? 화성 동탄경찰서라고? 개 새끼들 왜 사람을 무슨... 아, 그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금방 가버리시네.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니, 그때 뭐 어떤 것 때문에 왔다 이 정도는 말했을 것 같은데. 네, 막 무슨 뭐 친구가 접수돼가지고 뭐 언제 어디 갔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어디 갔냐고요? 네, 어디 갔냐고요? 헬스장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헬스장 갔다고 하니까 막 그 화장실 막 여자 화장실에 막 누가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검증해보니까 그 시간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본인부터 안 해요, 내 형. 아까 뭐 아예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와, 말 진짜. 분명히 자기 입장, 그 경황이 없고, 이런 적이 처음이고, 어?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아니, 잘못한 거 없으시잖아요. 잘못한 거 없으신데 왜 기분 나빠하세요? 아까 전에 이런 내용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싸우자는 거야. 뭐야, 이 개새끼야. 이 뭐 미친, 이 인간도, 난 이 인간도 문제 같은데? 아까 전에 이런 내용. 내용 다 아시는구만. 왜 그러세요? 와. 근데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소리야? 아, 네, 없어. 당연히 떳떳하신 건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대형 이렇게 하게 돼 있어? 댓글이 많이 달려서 왜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못하냐, 무고하면은 쫄 필요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태생이 하남자인지라 내가 한 짓이 아니란 걸 스스로 아는데 괜히 죄인된 기분이고 떨리고 그러네요.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인가 싶은데 이러다가 최악의 경우엔 빨간 줄 그리고 성범죄 취급 받을 거 생각하니 별거 아니어도 어떻게든지 뭐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떨리지. 떨리는 게 당연한 거야. 너무 궁금할 거 아니야. 대체 어떤 뭘 보고 나를 특정해가지고 나를 용의자 용의선상에 놨는지, 그 시간대에 출입한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어가지고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찾아간 건데, 잘못한 거 없으시죠? 예, 저도 그 뭐 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아니 본인이 알고 계시구만. 가만히 계세요 그냥. 그러면 말 이따위로 하는데 존나 열받지. 와,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이게 무고죄로 인생 날아가는 초입이라고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나이 때는 커뮤니티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막, 이게 보니까 DC 인사이드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는 얘가 쫄 수밖에 없겠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무죄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 동안 소모될 정신력, 변호사 상담비, 로톡 상담받았는데 잔고 3만원인데 직장인일 경우 소문이 퍼지는 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야 백수지만 꼭 복학할 생각하니 머리가 아픕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라 오늘 밥 한 끼 먹었습니다. 밥도 한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가 잘못했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재수없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지. 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 친구 그냥 저 그냥 헬스하러 아파트 헬스장,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는 헬스장 두 군데 다니는데 그냥 운동하고 온 것 뿐인데, 그리고 거기 헬스장에 딸려있는 화장실 들어간 것 뿐인데 갑자기 내가 무슨 여자 화장실 훔쳐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 안녕하세요. 제가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고 제 억울함에 공감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제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간혹 이해가 안 된다거나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를 한 번씩 말씀드리기 전에 장을 두고 다닙니다. 평소에는 저장실인 이상 나오네. 그렇게 한참 운동을 하다가 저는 사건 발생일은 일요일이었고 원래 다니던 곳 시험시간이 주말에는 18시까지라 저는 아파트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16시 부근으로 기억합니다. 헬스장 출입문은 지문 인식을 해야 열리는 구조여서 찍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운동을 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헬스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었는데 내부에 화장실이 없어서 1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따로 구분되어 있었고 전... 이거 보자. 밑에가 헬스장이고 올라가면은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있고 구조가 저렇게 돼 있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기준으로 좌측이 여자 화장실, 우측이 남자 화장실입니다. 애초에 구분 못할 리가 없는 게 남자 화장실인 이상 당연히 소변기가 존재합니다. 그지. 화장실 불은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변을 보고 있는데 통로 쪽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마저 볼 일 보고 나왔습니다. 그때는 통로 쪽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는지 계단 타고 내려왔는지 밑에서 올라와 나간 건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신경 쓸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헬스장에 들어가 운동을 마쳤습니다. 18시 11분에 운동을 마친 기록이 있네요. 그날은 그렇게 별 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난데없이 성범죄 용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을 하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아파트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월요일이 휴무일이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먼 곳으로 가려 하니 부모님께서 때마침 자기도 나가야 한다고 다른 김에 차로 태워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집 앞에서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에 곧장 돌아와 1층 현관 앞에서 서 있으니 처음 보는 분이 다가와 이제야 찾았네 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종교관이 종류의 사기꾼인 줄 알고 반사적으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경찰이라며 누구 맞으시죠? 하고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어제 했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대로 다녀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봤으니까 볼 필요 없는 일인 것 같고. 와... 그러고 이제 요걸 보증 했습니다. 사건 반장에도 나왔네? 그거 보지 마시고 한 남... 이거 보지 마? 네, 이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일단은 그 메뉴에 그 팀원님이어서 28분 보면은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28분? 네, 여자가 신고한 내용. 와, 어떻게 팀원님 이런 것도 어떻게 찾으셨어? 같이 그 했어요, 팀원님이랑 해가지고. 아, 저 도와주셨어요. 저분 아 도와주신 거야? 네. 아, 진짜 옳은 일 하신다. 이거 무슨 일 있었어요? 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여기를 내 거기 화장실에 남자가 뒤따라온 거야. 뒤따라서? 여기가 저기 우리 남편이 자꾸 찾아도 있고. 아 네네. 그래서 내가 남편이 자주 오니까 하나 똑똑해요. 남편이 이제 문이 열렸어. 남편이 여자 화장실 들어와요? 아니 나한테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아니 항상 와서 문 똑똑거렸어. 아니 여자 화장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용이 다르지 않나요? 영변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똑똑똑 하는 줄 알고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도신문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갔는데 남자가 뒤따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틀렸죠? 1분 35초의 편차가 있습니다. 네, 그때 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혼을 안 했었어. 그래서 애들 수행했어. 남편이 그냥 여러 개의 남자야. 얼굴을 봤어요? 얼굴, 인상착의랑 얼굴 다 기억나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얼굴과 인상착의가 기억난다. 좀 가까이 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굴과 인상착의가 기억이 난다라고 말을 했죠. 분명 최초 진술에서는 자기가 용변을 부르는데 몰래 엿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상착의가 기억이 난다. 얼굴이 기억이 난다. 왜 기억이 날까요? 흥미지면서 다시 그 부분 나올 때 CCTV를 경찰하고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신고자 여성으로부터 불쌍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처리 과정에 경찰 간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동탄경찰서에다가 이제 좀 얘기해가지고 그지?
용의자로 20대 A군이 지목되었고 아직 신고자의 진술과 CCTV에 찍힌 화장실 출입 녹화본만 있기 때문에 용의자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동탄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A군을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단계에서부터 이미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다. 그치? 이거 씨발 뭐 깡패 새끼들 같아. 아, 이 드디어 찾았네. 저 윤태훈 씨? 예. 잠깐 와봐. 앉아봐. 어제 뭐 했어? 아이, 물어보지 말고 어제 뭐 했어? 헬스 했어? 몇 시? 5시쯤에? 어제 운동했어? 이름이랑 저기 번호 좀 적고 가. 아이 뭐 신고가 들어왔는데. 아이 알 거 없고 적어. 학생이야? 군대 갔다 왔어? 그래. 윤태훈이 그 나중에 연락할 거야. 조사 받으러 와. 이거네. 이 씨발놈들이 그냥 일을 개 족같이 하는구만. 나 진짜 뭐 그 어떤 이슈를 다뤄도 이렇게까지 욕을 안 하는데 개 완전 성렬의 새끼들이네. 일을 무슨 뭔 와, 이게, 진짜, 이 남자들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것까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인가? 아니, 이러이러한 일로 어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그 시간대에 이렇게 출입하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조사차 나왔어요. 예. 나중에 혹시 경찰서 이렇게 출두하셔가지고 진술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본인이 진술하시면 돼요. 이게 누가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셔도 지금은 이게 지금 용이 그 시간대에 이제 출입하신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뭐 별 어떤 그 특이점이 없으면 저희도 그냥 예, 조사만 하고 귀가하시면 되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그러고 쉬세요. 이렇게 하기 어렵냐? 이게 어려울까? 이게 힘든가? 그 여자도 말을 이상하게 하네. 화장실 칸에 들어와서 훔쳐보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봤다고 얘기하고 그 신고한 사람도 뭔가 좀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경찰 입장문 나오고 남자분 변호사가 공식 입장문 냈는데 남자분 강제추행으로 입건시켰다고 함 키키욱 지네 입장문에도 훔쳐봤다 해놓고 에? 그걸 좀 읽으시면 돼요. 예. 억울한 상황에 처한 아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서 구조랑 CCTV 위치, 화장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는 몇 개나 있는지 조사를 하던 중 여기 변태 있으니까 조심해요라고 말을 건 어떤 여자와 만나게 됨. 그 여자가 바로 엿보기범이었다고 신고한 신고자였음. 야, 또 기가 막히게 또 그 녹취가 그 위에 아까 들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위로 가서 다시 보면 돼? 아니 이거 읽고 보시면 돼요. 씨가 비에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보기 전에 일단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왼쪽은 여자 화장실, 오른쪽은 남자 화장실이고 왼쪽 시간대는 CCTV에서 확인한 씨가 해당 화장실에 출입한 시간 약 2분여간의 시간이 있었네, 그지? 용변을 보는 시간. 그리고 오른쪽 시간대는 A군이 해당 화장실에 출입한 시간. 13분 25초. 이 여성분 나가기 전에. 그리고 CCTV에 찍힌 거 토대로 지금 나온 거야. 이거는 팩트야. 담백한 팩트 한 접시야. 5시 14분 53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나간 시간이 13분 59초고 59초 빼기 25초는 몇 초야?
24초야. 그지? 24초. 34초 그지? 34초인데 이 34초 내에 들어가서 여자가 용변을 보고 하는 거를 슥 보고 빠르게 남자 화장실로 호다닥 뛰어갈 수 있을까? 30초, 35초 만에? 34초 만에? A군이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은 1분 23초, 35초. 신고자가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은 2분 10초. 화장실이 화장실에 동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단 35초다. 1분 35초 정도 늦게 화장실에 들어갔고 나간 시간도 1분 정도 늦게 나갔다. C가 신고할 당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은 누군가 내가 용변한 모습을 지켜보다가 도망갔다. 하지만 B씨가 C를 만나 들어본 내용은 또 달랐다. 진술이 또 바뀌는 거네. 어머니죠, 어머니. 네, B씨가 어머니, C가 신고죠.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내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을 누군가가 똑똑똑 두드리겠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인가 싶어가지고 문을 열어보니 A군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바지를 내려 그대로 자신의 것을 만지면서 내 가슴도 만지려고 했다. 나는 A군의 낭심을 발로 가격했고 A군은 그대로 도망갔다고. 처음 진술한 내용과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음. 화장실 따라 들어왔다. CCTV에 찍힌 시간상 A군은 C가 들어가고 1분 35초 후에 화장실 들어갔음. 누가 훔쳐봤다. 똑똑 노크를 하고 문이 열리자 웃으면서 음란 행위를 했다고 주장이 바뀌고 발로 차니까 도망갔다고. 너무 놀라서 미처 진술을 못하고 빠뜨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수준이 아님. 게다가 A군과 C가 화장실에서 마주칠 수 있던 시간은 불과 35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모든 일들이 35초 만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C는 또한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얘기함. 어머니가 대답을 유도한 건 하나도 없고 유도신문 한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저 아줌마가 열정적으로 먼저 설명한 거임. 그리고 이 여자가 화성 동탄 경찰서에서 여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진술을 해갖고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고. 그런데 화성 동탄경찰서는 예전에 사회적 약자에게 경청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여성 청소년 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3년도 베스트 수사팀으로 선정된 이력도 있다. 범인 검거 및 치안 유지에 전국 1위 실정을 세운 화성 동탄경찰서 여청 수사팀 1팀 베스트 수사팀 1위로 선정이 되었다. 아, 이 얘기였군. 이거는 근데 또 몰라. 이게 또 그냥 유튜브 댓글일 뿐이라서. 제 친구가 화성 돈탄경찰서에 있는데 경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범인이 아니면 자기 옷 벗을 수도 있다며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증거를 찾으랍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검찰에 가서도 진술 절대로 바꾸지 말고 계속 있는 그대로 유지하라고 전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경찰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데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겠죠. 남자 수사관들 모여있을 때 증거도 없이 기소, 송치 가능한 거냐고 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중립기어 이거는 믿음 안 왜냐면 유튜브 댓글 하나만으로도 사람한테 혐의를 자꾸 그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드리는 이 링크 요거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블라인드에도 경찰청 근무하는 사람이 올린 글이기 때문에 약간 신빙성이.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고? 예, 보십시오. 와, 엄마 미쳤다. 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원인이 됐느냐? 경찰청 근무. 와, 이거 블라인드 올라온 거야. 이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다. 현직 동탄서 계장입니다. 부서는 안 알려드리고요.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경찰의 20년도에 N번방 이후로 내려진 건데 여성 범죄 근절하겠다고 여성의 성범죄 신고 시 대응 횟수 같은 걸 매달 경찰 본청에서 무슨 다단계 사무실 마냥 지역별로 딱딱 붙여놓고 경쟁시키듯이 그 지랄을 한다. 문제는 우리 서장이란 양반이 이 지역에서 짱을 먹어서 연인민 좀 해모으시겠다고 눈에 불을 켜는 중이시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말이 많았다. 남산 지하실에 있어야 됐을 사람이라고.
이거 일 있기도 전에 메탄동에서 어떤 여자가 성추행 신고했는데 걔 사는 동, 걔 사는 같은 동 아파트에 20, 30대 남자들만 출석요구서 다 날린 적 있다. 우리 서에 걸린 행정소송만 4개다. 여청계 그 친구는 우리 서장 오자마자 똥꼬 졸라 빨더라. 승진하더니 좋아 죽음. 하, 진짜. 김원님 영상에 사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와, 미쳐버리겠다, 나 보는데, 와.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몰입이 확 되네. 동탄경찰서 자개다. 아니, 동탄경찰서보다 유튜버가 수사를 왜 더 잘하냐? 황당하네. 고생해서 나라 지키면 뭐하냐? 일개 크리에이터보다 수사력이 한창 딸린데 국민이 믿어요? 어떻게 국민이 믿어요? 20살이면 존나 만만하지 틀딱더라. 여기가 사람 생매장하는 곳인가요? 야, 이게 진짜 전 세계에서 이거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 아니야? 진짜 이 정도면은. 왜 미국은 흑인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인 게 서럽고 막 그러잖아. 마치 인종차별 당하는 것처럼 남성들이 성차별 당하는 게 이게 진짜 이게 미쳤다 이거. 어? 개 쓰레기 계급이네. 와, 졸라 열받는다 이거. 와, 이거 나무 위키인데? 네, 밑에 내리면 그 블라인드 관련해서 경찰관들의 그 반응 같은 게 또 있고 합니다. 뭐 경찰 공무원이 올린 글. 순붕이들 동탄서 관련 먹이 주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가증스럽고 이중성 있는 사람들인 거 모르는 거 아니지? 국가기관은 무시하고 커뮤니티 유튜버만 맹신해서 아직도 결과도 안 나온 일에 무작정 자기 말이 옳다고 하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욕을 함. 통계상 국민 3분의 1이 전과자고 전과 없더라도 수사해본 순붕이들은 알 테지만 수사 대상자 기록만 봐도 경찰 조사 안 받아본 놈들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임. 지가 내는 과태료도 무지성 아몰랑 견찰 소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경찰한테 좋은 말이 나오겠냐? 게시판에 상주하면서 할 짓거리 없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악 물고 까는 애들 다 전과자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경찰이 지들 상대할 땐 한없이 자상하고 친절하기 바라면서 심지어 지들이 혐의자 피의자에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인권경찰이어야 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큼은 강력하고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바란다. 경찰들은 고졸에 빡대가리 일진 출신이나 하는 직업이라고 개무시하면서 지들이 쥐돈만큼이라도 피해당하게 되면 판검사급 법률 지식을 가진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춰 신속한 피의자 처벌에 피해 이거는 약간 이 새끼는 약간 그냥 저 그냥 국민들을 일단 범죄자 취급하면서 시작을 해버리네.
누칼협이라면서 다른 공공기관, 공무원, 경찰들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도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루가 되도록 까면서 우리나라 치안 좋은 이유가 국민성 좋아서 자아자찬하고 커뮤든 유튜브든 뭔 말만 하면은 테트 흙은 놈들 보면 세대, 성별, 정치 갈등에 뇌가 절여졌는지 그런 생각 많이 난 이 나라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면 포기해. 내가 동탄 영상 반대 문제없다고 본다. 반말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해결됨. 경찰의 반말이 아쉽지만 남자의 나이가 어리지만 조심했어야 됐다. 그 외 경찰은 잘못 없다. 사건의 방향, 향방이 궁금하다. 이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들의 블라인드 반응이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다. 에휴, 병신 새끼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가지고 개질할 떠네. 니네 애미 가정교육, 니네 뭐야. 세금도 안 내면 아가리 닥치고 애미 병수, 씨발, 새끼. 옛날 같은 바닥에 기어다니, 겸. 뭐야, 이거? 다 아이를 산 건가? 블라인드 경찰청 명의로 이러한 의견을 투영한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계정거래와 주작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믿기는 힘들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얘는 넘어가 그냥. 분탕질 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아니면 옷 벗을 거야? 일단 수사 나온 사수, 부사수 둘 다 반말 짓거리고 대응 족같이 했으니까 이 둘은 와. 이거 보니까 내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 영상 봤던 거 기억나네. 여자 아는 어떤 지인 누나가 있는데 뭐 가끔씩 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뭐 차비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차비를 내가 왜 주냐 하면서 좀 싸우고 막 그랬다가 나중에 성폭행으로 고소 먹어갖고 유치장까지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래가지고 인터뷰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 사람 책까지 썼잖아. 야. 너무 무섭다, 여. 그냥 무서워. 호들갑이 아니라 너무 무섭지 않아? 그냥 일상을 보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조사하겠대. 여자랑 엮일 일이 없는 도태남이어도 마찬가지야. 나의 어떤 동선과 나의 시선과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거 공공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 그냥 일상을 살다가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난 핸드폰을 봤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공교롭게도 좀 짧은 치마를 입었어. 친구랑 대화하고 있다가 뒤를 살짝 내려봤는데 난 그냥 안경 이렇게 고쳐 쓰면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찍는 줄 안 거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갑자기 이제 저기요 저 찍으셨어요? 핸드폰 좀 보여주실래요? 예? 뭔 소리예요? 안 찍었는데. 예? 와보시라고 찍었잖아요 지금 하면 사람들 이목이 집중되고 너무 당황스럽지. 안 찍었으면 어쩔 건데요. 예?
됐고요. 빨리 핸드폰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게요. 그대로 계세요. 핸드폰 만지지 마세요. 와, 이런 일에 걸릴 수도 있다니까. 앞에 여자가 있으면은 그냥 고개를 돌려. 그러니까 펜스룰이 살아남는 방법인 것 같아. 진짜 펜스룰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야. 여자가 지나가잖아. 그 여자가 지나가면 여자랑 어떻게든지 그 동선에 안 걸리게. 엘베 타면은 엘베 타도 뒤로 타. 여자가 딱 들어간 대로 그대로 따라 들어가지 말고 뒤로 타.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항상 핸드폰 보면서 이러고 가. 그리고 딱 항상 등을 져야 돼. 여자한테 항상 등을 지고 내가 가는 엘리베이터 층을 딱 눌러. 누르고 그러고 핸드폰 보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벽만 보고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그게 펜스 룰이야. 시선에서 아예 그냥 여자를 두지 마. 저거보다 더 심했음. 집에서 가족들이랑 TV 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무고당해서 여자 짓으로만 징역 6년 나왔다 진실 밝혀지고 풀려남. 그런 일 많지. 저 찍으셨죠? 아니, 안 찍었는데요. 그리고 갤러리에다가도 여러분들 뭐 이쁜 여자 연예인, 그냥 여자 연예인 여기 이제 그 가슴골 위쪽 명치 윗부분 여기 딱 증명사진 정도로만 나온 것만 저장해둬. 그런 것만 저장해두고 뭐 여자친구랑 같이 뭐 난 이건 실제로 하고 있지만 여자친구랑 같이 뭐 사진을 찍었다라든지 뭐 과거에 뭐 그런 게 있어. 인생 내 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 내가 추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헤어지면 싹 다 지워. 뭔 말인지 알겠지? 싹 다 지워. 그리고 만약 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핸드폰에는 이제 웬만한 여자 사진이 없어야 돼, 사실. 그게 맞고 100%고. 거기다가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가 다 갖추어졌다. 저기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나 당신 무고죄로 고소하게 이거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나서 무고죄로 고소할게요. 예? 뭔 소리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보여줘. 자, 보이죠? 갤러리 보시고 예. 여기 지금 보안 폴더 들어갑니다. 보안 폴더 풀었죠? 예, 다 보세요. 예. 아무것도 없죠? 예. 당신 무고죄로 고소할게요. 예.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만약에 없으면 저 당신 무고죄로 고소해도 되죠. 예. 근데 무고죄 성립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혐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고발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일이 안 당하려면은 같은 장소에도 있으면 안 되고 뭔가 나의 시선이라든지 그런 게 그 머물러선 안 돼. 그러니까 또 항상 눈 깔고 다녀, 남자들. 항상 남자 눈 깔고 다니고 죄책감을 내가 왜 그러고 다녀야 돼? 내가 죄책감을 왜 느껴야 돼? 내가 뭐 죄졌어? 죄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눈을 좀 깔아.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당할 수 있어. 에스컬레이터 타더라도 위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위아래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코트 형? 옆을 봐. 옆을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른 벽을 봐. 알았지? 계급이 낮잖아. 그거 항시 녹음, 녹화. 항시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말하기 참 그렇지만 야동도 보지 마. 핸드폰으로 야동 보지 마. 포렌식 했다가 괜히 뭐 그런 거 하나라도 건덕지 나오면은
좆되는 수가 있어. 또 그것도 공기계로 봐. 차라리 공기계로 봐. 골 때리지 않니? 진짜 골 때린다. 그냥 구역질 나고 역겨운 소식들밖에 없다. 얼마 전에도 걸그룹 출신이었던 우리 이쪽 계통 일이야. 인터넷 방송하는 여자 BJ인데 예전에 소속사 사장 성폭행으로 고소했어. 근데 소속사 사장이 CCTV 정확하게 제공해가지고 어떻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그 소속사 사장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룰루랄라 뛸 수 있을까? 성폭행 당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그 CCTV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했겠지, 판사가. 얘는 성폭행 안 당해놓고 성폭행 당했다고 괜히 사람 저 성폭행으로 고소했네. 오케이, 이건 무고죄 성립됩니다 해가지고 무고죄 받아내가 무고죄로 빵에 갔어야 됐고 형을 살아야 됐는데 초범인 점, 나이가 어린 점, 이렇게 또 스윗하신 우리 판사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얘들아. 족 같지 않냐? 오늘 진짜 나 다른 오쇼할 때에 비해서 욕을 진짜 많이 하는데 미쳐버리겠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은 펜스룰이 맞다. 항시 어떤 순간에서건 이 정도면 어느 장소에서건 펜스를 하시고 그냥 비행기 같은 데서라도 어디 저 이쁜 꼬맹이 여자애가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갖고 아빠 품에 안겨갖고 눈이 마주쳤어. 그럼 아이 귀엽다 이런 것도 하지 마. 그런 것도 괜히 하지 마. 알겠지? 항시 내가 뭔가 내가 좆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시 하고 살자. 그만큼 팍팍한 사회다. 펜스룰이 답이다. 펜스룰이 답이야. 그리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 아니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핫키 좀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잠금 버튼 3번 눌렀을 시 녹음기 자동 재생, 녹음기 앱 바로 실행될 수 있게끔 해놔. 보통 그런 거는 뭐 자주 쓰는 어플, 카메라 어플, 여자들은 보통 그런 걸로 해놓잖아. 남자들은 무조건 녹음기부터 해놔. 군락 깔아놓고. 난 이미 해놨지. 난 이미 했어 이미. 세 번 딱딱딱 누르면 바로 녹음기 실행되게끔 핫키 좀 등록해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놓으세요. 군락이라고 해서 군락. 아 진짜 소름 돋는다. 소름 돋아. 통화 녹음은 항시 해야 되고 굿락.
통화 녹음은 뭐 그냥 아예 항시 녹음되는 걸로 해놓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고. 아 진짜 그냥 인류애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자료라서 그런지 아 그냥 팍팍하네 그냥. 아무튼 뭐 동탄 경찰서 소식이었습니다. 예. 갑시다. 예, 아 저는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예, 이건 따로 그냥 하나로 빼라 랄프야. 예. 영상 자체를. 이게 너무 세가지고 다른 거 보고 싶지도 않아. 어떡하지? 어? 다른 거 내일 할게. 나 뭐 그냥 방금 이거 하나 다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냥 막 뭔가 기분이 존나 우울하다? 왜 내가 이런 영향을 왜 받지? 그러니까 존나 무력감 느껴지고 진 빠지고 진짜 방송하면서 남의 사연으로 이렇게 성나갈 수가 있을까? 그냥 같은 남자라는 거 제외하고 뭐 또 없는데 그 어떤 공통점 남자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성나가고 족같을 수가 있을까 기분이? 물론 방송 보고 계시는 여자 시청자분들은 뭐 몇 안 되는 여자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와 좀 많이 성나가는 소식이네요. 아 그치 무력감 지린다. 이미 우리는 잠재적 성범죄자인 것 같아. 진짜로 내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잠재적 성범죄자가 맞는 것 같아. 이제 된 것 같아. 와, 이 족쇄 무력감 지리네. 아, 뭔가 그래도 그냥 아주 이제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무고나 이런 것들이.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이런 일들은 정말 희박한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물론 저 일도 희박하게 일어난 일이겠지만 그 당시 상황의 어떤 녹음본을 들어보니까 내가 저 사람이라고 저 22살의 저 청년이라고 내가 나를 대입시켜서 나를 투영해서 생각해보니까 아 어지러질할 것 같아.
기분이 어떻겠어. 밥도 못 먹는데잖아. 밥도 못 먹고 나 진짜 좆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못하신 게 없고 혐의점이 없으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냥 찾은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 말이 되냐고. 죄 진 사람처럼 몰아가는 게 문제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넘어가고. 예, 일단 넘어가고. 아, 미스터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이게 힘이 안 나냐? 무력감 지리네.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코즈믹 호러 그거야? 나 다크소울의 망자 같은데, 뭔가 느낌이. 진짜. 남의 사연인데, 나한테 일어난 일도 아닌데. 아씨, 졸라 가몰입되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코즈믹 호러인가 그거냐? 아, 무력감 지리네. 약간 5억년 버튼 했을 때 그 느낌 나. 답답하네, 그냥 속이. 잘생긴 남자가 왜 해당이 없니? 술 취해가지고 치근덕거리다가 껄떡거리다가 안 맥히니까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그 남자한테, 상대 그 남자한테 성추행으로 고소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 경력 단절되고 그 유치장 들어가갖고 썩다 왔는데 6개월인가 그 뮤지컬 배우 이야기 몰라? 잘생겼다고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못생겼다고 해당되고 그게 아니야. 그냥 기분이야, 기분. 기분. 여자의 기분. 존나 무섭다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자기 인생 갈아 넣고 CCTV 그림자 이런 것들 싹 다 증거 될 만한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현장 검증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무죄 받아가지고 나왔잖아. 근데 그 남자한테 뭐가 남았어? 그냥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뭘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가 없어. 왜냐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세우는 게 원래 원칙이야. 무언가를 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세우는 게 맞는 거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증거가 뭐야? 내가 당했다. 그때 내가 당했을 때 뭔가 무력감을 느꼈고 남자의 이 힘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당했다. 갑자기 내 목과 턱을 잡더니 뭐 키스를 하더라. 허리에 손이 탁 들어오더니 그 내용 그대로 했던 얘기 그대로 계속 일관된 진술을 하면 그게 증거가 된다니까.
그 이 사람을 좆되게 해야겠다라는 그 악이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좀 벗어나자. 환기 좀 시킵시다, 여러분들. 와. 옆에 담배 없냐? 담배 화장실에 있냐? 안방에 있냐?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저렇게 자기신념 또렷한 사람도 저기 서서 당당하게 얘기했는데도 여초에서는 뭐가 잘났냐고 원나이다는 새끼가 뭐가 저렇게 잘났냐고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원나잇을 했다 없네요. 젊은 남녀가 원나잇 됐다 그럼 나 담배 그냥 줘 네 거 하나만 줘라 예. 아 내가 바이크에 놔두고 왔다 그렇습니다. 부감이 있었네 리어백에다 놔두고 가서 바이크 뒤 아 그럼 내꺼 필래 네 담배 진짜 못 피겠다 내꺼 갖다줘 내꺼 그냥 아니 나는 이거 피고 랄프는 저거 피거든 저 뭐냐 필라멘트? 너무 세가지고 못 피겠어 이거 말보로 비슷한가? 너무 무서워 치킨 시켰어? 여지껏 보지 못한 공포 아니야? 맞지? 뭔가 새로운 장르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뭔가 새로운 장르의 공포 같아. 진짜 K 코즈믹 호러네. 그 공공 장소에서 뭔가 여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다녀. 짱구의 신형만 표정으로 내가 어디를 보는 건지 모르게 이 표정을 하고 다녀. 알았지? 이렇게 다녀. 알았지? 저기요. 지금 저 찍으셨죠? 했을 때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죠? 예.
무슨 소리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신형만 표정을 하라고 알았지? 장구야, 아빠를 속인 거니? 저 정도면 수사 바로 접지. 항상 그 여자가 있다. 신형만 아저씨 표정을 하고 다녀. 알았지? 너무 웃기다. 아휴. 수사 종결. 수사 바로 종결된다. 진짜로. 랄프 오고 있어요. 네.